자, 아까 욥기 14장을 우리가 통독을 했지요. 그 욥기 14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욥이 소망을 막 바라는 자세요.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잘될때 희망과 소망 갖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절망과 좌절과 실패 때에 소망을 갖는 거는 그거는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어제는 이선균이라는 그 배우가 죽었는데 나는 왜 그런 자기가 인기인이 되고 내가 왜냐면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요. 자기가 인기인이 되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자기가 저명인사가 되면요 그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룸사롱 마담집을 5번 가서 같이 잤나 봐요. 그중에 한 번이 뭐 자기도 모르게 마약 취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모검사, 모발검사 다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상습 마약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사람을 다뤘나?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수사를 받고 나면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수사하는지 내가 그 참관단이 있어야 될것 같아. 그 재판 때 배심원들 앉아 있는 것처럼 국민 배심원처럼. 누가 옆에 봐야 될것 같아요. 한국. 나는 그게 궁금해. 어떻게 수사를 하길래 사람을 수사받고 나면 죽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 천하보다. 기독교 국가는요 절대 인권 사람 안 씁니다. 어디 귀신 노름하는 사람들이나 막 함부로 남의 그 재산을 막 압수수색하고 막 함부로 다루지. 응? 기독교국에서 여러분 고문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나치 히틀러나 옛날 그 소비에트의 그 스탈린 막그 그리고 미국 CIA도 만만치 않더만. 소련 KGB나 하여간 사람 막 붙잡아다가 엄청나게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관타나모 수용소 가면요. 거기는 흔적도 없대요. 사라져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절망 속에 실패 속에 좌절 속에 소망을 갖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이 어느 정도 그 상처를 입었냐면 이 사람이 상처를 입은 게 어느 정도냐면 욥이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식 죽고 모든 재산 다 날라가고 집도 다 무너지고 부인까지 도망가고까지 나오는데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게 하나 있어. 형제들도 도망갔어. 형제들도 떠났다. 사람이 실패잖아요. 형제도 없다는 거예요. 형제도. 우리 김대영 아저씨 자꾸 여기 신청 자꾸 누르다가 못 들어오는데 그좀 눌러줘요. 빨리. 왜냐면 그 신청을 눌렀다가 여기서 응답을 좀 늦으면 그냥 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참 성실하게 들은 사람인데 좀 눌러줘요. 좀. 그래요? 여기 또 화면 뜨면. 자, 어디까지 했더라? 나이 먹으면 자꾸 이렇게 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벽 기도회 하는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적다네. 그 한번 통계를 내봐야겠어요. 왜냐면 새벽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걸 외우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회전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뇌도 운동하는 거거든. 뉴런끼리 막 연결돼 갖고 그술 처먹는 사람들이 그이막 꼬라버리면 뭐야 그 블랙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 뉴런과의 관계가 술 처먹으니까 이게 탁 끊어지는 거야. 그 블랙아웃. 담배 필 때도 기분 좋은 게그 뇌의 혈관이요 확 줄어드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아, 담배는 폐암, 심장, 혈관 쪼라든 거, 뇌 쪼라든 거 그뿐만 아니라 나 처음 알았네. 췌장암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잘 걸린대. 자, 이제 다시 넘어갔고 네, 깜빡해가지고 이제 소발에 대해서 여기 이제 답변하는데 여기 고등학교 형제들까지 다 떠나. 근데 새 친구 갑니다. 엘리바스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자기 경험을 동원해서 너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사오장에서 얘기하고 6장부터 7장은 요번 거기서 대항을 하고 8장에서는 빌다시 충고를 하고 9장 10장에서는 요비 답변을 하고 11장에서 소발이 답변을 하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요비 소발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13장은 답변이지만 14장은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인생이 참 무상하고 그리고 우리 이 땅은 다, 결국은 끝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인생관이 딱 펼쳐져요. 14장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여러분. 한번 쭉 오늘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거 자꾸 분리를 하는데 분리를 하지 마세요. 가정예배 진도하고요. 이 새벽 기도의 진도하고 같이 맞추면은 머리가 쏙쏙 들어옵니다. 가정예배 진도하고 새벽 기도의 진도하고 맞추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3년에 한 번씩 성경 한 장을 두 번씩이라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복습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기의 찾아온 새 친구의 그 본의 아닌 잘못된 말들. 근데 욕은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사탄의 시기로 고난을 받을 때 친구들이 왔다라는 거야, 친구들이. 신앙의 친구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그 신앙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관점으로 신앙적 조언을 하는데 욥을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욥에게 상처를 주고 더 좌절하게 만들어. 교회에서 있잖아요. 죽으라고 전도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입버릇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중직이 되면 안 돼. 입버릇 사람한테 상처 팍 줘버리면요. 죽으라고 10년 동안 일궜던 농사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나가라는데. 그럼 내가 아실 게뭐 있어. 여러분, 전문 교육자들은 사례를 받아가면서 돈을 받아가서 일하지만 성도들은 돈을 내면서 일해요. 근데 내가 미쳤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배우면 활짝 웃으시고 그냥 잘해주세요. 다 지쳐서 온다고. 지만 지치나. 다 지쳐서 온다고. 일주일 동안 고된 노동하고. 찬양 예배가 왜 도망가나 했더니 세상에 회사에서 안 나오면 자른다니까 어떻게 해. 나 그래서 주님 주일성수가 무너진 시대인데 어떻게 합니까? 참 그거 그만두라 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학적 해답을 아직 내리질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봐주래. 성경에서 안식일에 그렇게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를 주님은 생명 구하는 일에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욥이 자기를 정죄한 친구들의 변을 맞서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죽음을 동경하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 이그 욥의 자세를 보니까 14장을 이렇게 보면 제가 느낀 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슬플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거. 인생은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아무리 즐겁게 막 자기 만족 속에 기쁘게 살았던 인생도요, 죽으면 가족 다 울려. 자, 그래서 슬픈 인생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막 탄원했던 그런 자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근데 이제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먼저 이제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데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러분 여자비 안 거치고 나온 사람 있어요? 그 남자들은 이 치마폭 속에 살 수밖에 없어.
태어날 때부터 치마 뻑뻑이 났어. 그래서 연예에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그 여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젠틀맨은요, 어디 문을 들어가더라도 여자 앞에서 먼저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근데 생애가 짧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에는 막80 넘는 거는 우습죠. 그런데 대부분 80을 넘기니까 거의 요양원이나 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뒷동산 서울 둘레길 강동 그린웨이 일자산 코스에 야외 헬스장 운동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80, 90대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 철봉 더 잘해. 그런 사람들은 또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장사하지만 근력 운동. 여러분 막 알력기라든가 이런 거 집에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스쿼터, 막 다리 근육 운동 이런 거 열심히 하세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근데 개혁판에서는 걱정이라 안 나오고 괴로움이라 나와, 괴로움. 이거는 뭐냐면 떨다, 겁내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바로 여기서는 걱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개혁판 옛날 성경에서는 괴로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2절에 보니까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발생한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야차. 이게 뭐냐면 나가다, 나오다, 출생하다 이런 거예요. 그는 꽃과 같이 출생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들며 사람이 막 팔팔 깨지면 시들잖아요. 애들 10대, 20대 보면 내 학교 앞 정도 가면 애들 막 싱싱해하고 아주 빠지빠지라고 애들이 막 얼마나 이뻐요. 막 막내 자식들 같아. 막 이뻐. 막 그때 얼마나 이뻐요. 근데 막 출생하고 자라다가 시든데요. 나이 드니까 이빨도 약해져. 눈도 침침해져. 세상에 눈 쓸다가 크리스마스 날눈 쓸다가 그 앞마당 눈 쓸다가 이렇게 휙 하고 돌렸더니 이게 그 뭐냐 그 좌골이 비틀어져 갖고 기어다니다니까 그날 그래도 뒷동산 올라 운동했더니 낫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뭘 슬퍼해. 희로애락 다 끝나요. 응?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는데 그 부채 5억 때문에 자살했더라고. 근데 그 사람 아파트가 10억이야. 실패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인류대 나오고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5억 대출받은 걸못 갚으니까 이 사람 자살해버렸어. 아니 간단하잖아요. 10억짜리 팔아버리고 5억 갖고 조그만 집으로 가면 되잖아. 5억이면 세상에 방세 칸짜리 없겠다. 저쪽 외곽으로 빠지면. 그것도 전세도 아니고 집을 사겠다. 근데 부인이 굉장히 콧대 높은 집안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그 직장을 보고 결혼한 거야. 여러분, 조건 보고 결혼하지 마요. 신앙만 좋으면 하세요. 다 지나갑니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지옥 갈라 먹어 못하러 살아. 천국 갈 사람 살아야지. 그래서 머물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못 머물어요. 이따 머물지 않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이렇게 지나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아시네.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아이고,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주님 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심문하십니까? 얘기해요. 재판하시나이까가 지금 개혁개정판에서는 심판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개혁판에서는 심문하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 미시파트라고 하잖아요. 미시파트. 넷플릭스 영화 중에 여러분 파우다라는 영화 있어요. 파우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첩보원들이 그 가자지구에 들어갔고 막그 하마스 사람들 잡아다가 막 엄청 고문한 건데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근데 그 거기에 나오더라. 미시파트 판결하다 선고하다. 히브리를 좀 알아두니까 미시파트 판결하다 선고하다. 그 재판하니까 왜 나를 신문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난 이제 막 욥의 이 욥기를 읽으면서요 절절합니다. 왜요? 개척하면서 맨손 개척했거든. 남처럼 막 어떤 친구는 지 아버지가 엄청난 대기업 사장님이거든. 근데 막 80평 아파트 분양받아주고 아파트 막 대형 아파트 분양받아주고 장의자가 세상에 제일 비싼 거 하나에 막 거의 100만 원까지 하는 거야. 쫙 깔아주고. 근데 결국 한몇년 뒤에 문 닫더라고. 교회는 건물과 이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거든. 사람 사랑만 많이 하면 돼요. 아주 비법이에요, 그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신문합니까, 주님? 아, 막 이걸 보면서 아, 나도 개척 때부터 이 고난을 겪었던 나 죽을 고비를 10번 겪었어요. 죽을 고비를. 근데 막이막날왜 신문합니까, 주님? 나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주님? 이 얘기예요. 나 의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짧은 인생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12절. 자, 이제 7절에 보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우미 나서 연하며 가지가 끊이지 않냐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서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아니 꽃은 나무는 겨울철에는 죽었는데 다시 봄이 되면 살아나잖아. 근데 인생은 끝나버린다는 거야. 끝난다는 걸꼭 염두해 주세요. 오늘 이거 새벽 기도 설교 끝나고 여러분 갈 수도 있어. 우리 선배 목사님은요 60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형 친구는 60세에 죽었어요. 언제 갈지 몰라. 내 여동생은 24살에 갔다니까. 이제 이 구절에 보면 물 가운데 움이 돋고 움은 나무를 베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나오는 싹을 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장정이라도 인생이 이거는 게베르라는 히브리어로 게베르라는 사람은 용사 용감한 사람 장정. 장정, 게베르. 이 게베르는 일반 사람과 달리 무예가 뛰어나고 강한 남자예요. 사람들이 나 히브리어 모르는데 왜 자꾸 히브리어 쓰세요?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 자꾸 까먹어. 나이니까 깜빡깜빡해. 내가 박사과정에서 제2고 시험, 독일어 시험을 동문과 애들하고 상대평가해서 내가 B+를 맞아서 합격한 사람인데 세상에 지금 독일어 책 보니까요 모르겠어. 깜빡깜빡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할수 없어. 내가 나를 위해서야. 게베르 용사 용감한 사람. 그래서 이제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는 없어진다. 막힘 있고 막야 근력 좋고 막 이래도 죽는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 땅에 소망이 있느냐? 내세만이 소망이다. 이게 13절부터 15절이 나와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수월이 그 지옥이라고 했죠. 그를 신약에서는 음부라고 했고 수월에 감추시며 지혜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계별이라고 했죠.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내세에 대한 막 소망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간섭 좀 해주세요. 주님, 이 인생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16절부터 17절에 그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 이렇게 그 죄를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러다가 난 죽겠구나. 근데 자기는 죽겠구나 했는데 죽음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장세의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판단한 것뿐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욥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이 미래에 대한 통찰을 갖고 소망의 통찰을 가졌지만 이 욥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인생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으면요 사람이 어떤 유익이나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친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은 원망하게 돼 있거든. 그걸 너 왜 원망하냐? 떠들지 마세요. 그냥 들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래야 풀려요. 그래야 풀린다고. 상담할 때 같이 맞장터 싸우는 사람은 그 상담이 자격이 없어.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끝까지. 자,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던 욥이 희망을 상실하고 아주 극한 슬픔을 본 그 이 슬픔의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난 봐라. 항상 그냥 월세 나가라고 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땅이다 하고서 여기 있었었는데 그 전까지 월세 축전할 때마다 그냥 한참 우는 거예요 주님. 그럼 주님이 주셔요. 그렇게 살아왔어. 뭘 쳐다봐 은행가? 하늘 쳐다봐.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그 기도하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막 그 기도마저도 중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욥은 인생을 꽃과 같이 비유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비유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그 인생을 꽃과 같이 들풀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저조수가 유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창했던 그 지난 날이 그냥 사그러지잖아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오마들은 꽃처럼 그 꽃의 형성. 나는 꽃을 보면서 이 동네를 왜 좋아하냐면 나무가 많아. 사람은 적지만 사람은 없구나 아예. 그 나무가 많아. 그러면 이렇게 봄철 되면 파릇파릇 피는 그걸 보면서 그걸 아주 종일 쳐다봐요. 그 창조주의 신비야. 그런 여유가 있어 여긴 좋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욥의 표현 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후손들이 직접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죄인의 범죄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큰 그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 유전되어 내려왔는데 이제 인간 내부에 있어서 악을 범하고 있는 자는 강한 성향, 죄에 대한 성향. 여러분 욕정이 얼마나 강합니까? 양목사도 그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1년 360일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일찍 자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녹이는 거야. 나의 모든 걸 다 그 죽이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존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내부에 이 가증한 것들 그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처럼 원망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해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새벽 기도 참여했으니까 하늘 쳐다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 고개 숙이지 말고 주여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 이춘강 장로님 그 훌륭한 인격대로 이제 장기 기증을 하면서 소천하셨습니다. 전신 기증을 한 우리 귀한 이춘강 장로님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낙원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유가족에게는 위례 성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문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뭐 목사님 사모님 3년 동안 이렇게 와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잠 많이 잤어요?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조성정 목사님도 감사드려요. 네, 어머니.